대한미디어 법무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선일 부장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최초 애니메이션 제작 배급 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당사를 비롯해서 계열사 종속회사의 애니메이션 창작과 라이센싱 사업뿐만 아니라 원소스 멀티유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니메이션 사업이라는 것이 영상적인 사업도 있지만 그 IP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들이 IP 수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유자, 판매 이력, 권리 등 모든 정보가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과 유의성이라는 가치가 부여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좀 증명이 되죠. 근데 이러한 성격 때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즉 IP와 NFT는 매우 좋은 궁합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IP와 NFT 사업의 결합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권리가 저장되고 이것이 상품 가치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정식 라이센스 권리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2차 저작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귀속되어야 진짜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빙이나 웨이브, 넷플릭스 같은 것이 대중화되면서 또 이런 간편해진 저작권 침해 방지 시스템이나 대중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으로써 인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헤이터의 경우에는 의류나 문구류, 왕구류 등의 허가 없이 사용해서 제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좀 다수 있고요. 또는 악의적으로 좀 유사한 제품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생산하거나 뭐 홍보하거나 마케팅 수단으로 캐릭터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추가적인 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라이센스를 받아서 상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단속이나 일련의 주요 활동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작권 보호 그리고 산업도 보호하고 IP 자체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IP 활용을 통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행복과 감동, 즐거움의 가치를 선사하는 한국의 디즈니 같은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